제스가 팔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제가 팔을 들면 친구들은 말이 없어졌어요. 그 옆에 있으면 질식할 것 같았어요. 아남내부터 없애라. 타자라면 누구나 홈런을 치고 싶지만 빅 재미를 위해 예능을 택합니다. 세상에 오직 고대만이 예능이라는 이름의 플레이를 합니다. 고대의 예능이 있어 연구전은 즐겁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질 때 솔로 천국 고려대학교. 4년 동안 고대빵과 막걸리만 먹고 살았다. 다시 안 오면 가자. 으아, 아직 신촌 다 못 봤어요. 봐도 봐도 끝이 없다. 문화생활의 중심 신촌 라이프. 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연대 붙은 게냐? 고대요. 장난 아니야? 너 이 새끼! 전화해, 브로저식! 고대, 다 조용히 해! 차가운 아이스링크장에서 상대방이 부상으로 쓰러질 때 찌릿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자주 패배를 하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완패라고 하더라고요. 심판 매수를 추천해 주실 거라고요. 일반 시합 대신 매년 매해 아침 저녁으로 할 때마다 졌는데 심판 매수 진짜 효과 좋아요. 도덕정신이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불편했던 것이 사라지니까 너무 고마웠죠.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죠. 합격은 했는데 이게 학교인가? 엄마 등록금. 아니 인연이 이딴 학교가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몰라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안 가니까요. 등록금이 아까운 학교 구려대학교. 약속이 있었겠나. 야! 이런 시베리아! 무엇을 생각하는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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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찔리는 고대생들 리슨. 고대 나왔어. 뭐 먹고 살래? 엄마의 말에 콕콕. 선배 오늘도 막걸리예요? 후배 말에 콕콕. 멀쩡했던 인생 고대 가고 콕콕. 대충 졸업하게. 우중충해 너의 미래. 고대 갔냐? 네 인생 보인다. 범석 우리 쌍강. 에이 에이 니네 좋아해 봐. 범석 랍 유동네. 에이 바이 왜니 바이 라이 소. 동물농장에서 호랑이와 사자, 곰 등 맹수들이 집단으로 탈출을 해서 대규모 사살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Nobody really knows what an animal out of the caged area would do. 고려대학교에서 고대생들이 탈출해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탈출한 고대생들은 잠실 시민들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대생들의 빠른 대응으로 고대생들을 생포하는 데 성공. 시민들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YBS 뉴스 박태현입니다.
cinnamon nut. Hey, shout out to my girl. Roger. Masuda. 극형도 멘붕시키는 고대 학식.